다음 주제는 리컬시브 리스트 오퍼레이션입니다. 그죠? 리컬시브. 리컬젠이에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리컬시브 리스트 오퍼레이션. 자, 어떤 내용인가 볼까요? 리컬젠은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그대로입니다. my length 해서 리스트. 그죠? length 길이를 어떻게 판단하는 그런 펑션을 내가 하나 정의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죠. null 리스트. 리스트가 null이라고 하면은 제로. null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1 플러스 my length에다가 다시 tail list. 그죠? tail과 리스트의 tail 부분을 아규먼트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my length를 다시 한번 호출하는 거죠. 그죠? 이게 리커전이잖아요. 어떻게 동작하나요? 예를 들어서 my length에서 20, 30, 40 요 들어 있는 엘리먼트가 있는 것을 던져 주게 되면은 처음에는 여기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되면은 여기에 1. 이게 널이 아니잖아요. 널이 아니니까 1. 여기 1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테일 부분을 아규먼트로 넣어 주죠. 테일 부분이 뭐죠?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건 또 다시 어떻게 되죠? 요것도 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또 테일 부분. 요것의 테일은 요거죠. 여기 들어가게 되고. 이번에는 이제 널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됩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죠? 1, 2, 3. 3이 되겠죠. 그죠? 그 리턴 0, 0 더하기 1, 1 더하기 1, 2 더하기 1. 이때 주위에서 볼 부분이 뭐냐니까 항상 지금 기존 이 펑션을 첫 번째 펑션을 두 번째 펑션으로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펑션을 호출하면서 첫 번째 펑션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있느냐 하니까 여기 1이라고 하는 1 플러스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있어요. 그죠? 두 번째 펑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세 번째 펑션으로서 치환되는 게 아니라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1 플러스라고 하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으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까지 쌓여 올라가는 거죠. 쌓여 올라갔다가 여기서 끝나게 되면 스택에서 얘가 빠져나가고 다음에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면서 3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스택 방식입니다. 그죠? 스택 방식의 리컬전은 반드시 앞에 뭐가 있나요? 여기 붙어 있어요. 1 더하기가 붙어 있거나 뭐 곱하기가 붙어 있거나 뭐 나누기가 붙어 있거나 어쨌거나 이 펑션 하나의 펑션을 리컬전 할 때 이 리커전 되는 것 앞에 뭔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테일 방식이 아닌 스택 방식이죠. 스택 방식의 리컬전입니다. 인덱스 같은 경우를 물어볼까요? 이번에 인덱스. 인덱스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 엘리먼트를 내가 가져오고 싶다. 그래서 ITSH라고 하는 펑션을 정의하고 보는 거예요. 아규먼트는 인덱스가 주어지고 그리고 리스트가 주어지고 두 개의 아규먼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인덱스가 제로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 가드 방식이죠. 그렇죠? 불린 익스프레션입니다. 이게 트루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리스트의 헤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ITH에다가 요걸 넣는단 말이에요. 요걸 넣게 되면은 인덱스를 제로로 둔단 말이에요. 제로. 제로로 두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거 연색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요 그림 밑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인덱스가 제로가 아니다. 제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ITH에다가 뭔가 1이나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그렇죠? 다시 호출합니다. 다시 호출하는데 인덱스는 어떻게 하나요? 인덱스 마이너스 1 해주고 그리고 테일 리스트 하십니다. 그죠? 어떤 의미인가요? 밑에 그림이 나와 있나요? 그림이 나와 있으면은 좋을 텐데 그림이 없네. 그림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생각해보시면 바로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테일 리스트 위에 예를 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인덱스 1이다. ith에다가 1 해서 마이랭스인 요 리스트를 아규먼트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덱스가 제로가 아니니까 두 번째 호출할 때는 뭘 어떻게 호출하게 되나요? 인덱스 1 마이너스 1. 그죠? 거기에서 이거잖아요. 인덱스 마이너스 1. 얘는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되고 요 부분은 뭐가 되죠? 요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다시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인덱스가 제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헤더 리스트를 뽑아내는 겁니다. 헤드가 어떤 거죠? 요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니까
둘 다 요 위에서 봤던 마이랭스 얘도 리컬전 방식이고, 그죠? 리컬전 방식이고 밑에 있는 ith 요 펑션도 리컬전입니다. 그런데 이 리컬전에는 뭐가 없나요? 앞에 뭔가 달려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에는 이런 게 뭔가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달려있으니까 얘가 계속 누적되어 나가는 거죠. 스택에 쌓여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1 플러스 1을 쌓아놓고 다음에 또 1을 쌓고 또 다음에 1을 쌓고 나중에 쌓인 것들 하나씩 하나씩 빼내면서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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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엘리먼트가 3개가 있습니다만은 3개가 아니라 3만 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택이 3만 개가 메모리에 쌓여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밑에 방식. 이 방식은 쌓여 나가는 게 없어요. 왜냐니까 이 펑션을, 그죠? 새로운 펑션, 이 펑션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택에 메모리가 하나씩 한 3만 개가 있다 하더라도 쌓여 나가는 게 없다는 거죠.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컴퓨터 메모리를 적게 쓰고 프로세스 자원을 적게 쓰면서 연산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이게 테일 리컬전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죠? 이게 테일 리컬전이에요. 근데 위에 거는 테일 리컬전이 아니라는 거. 그죠?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